일반 물리 2 14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페라데이의 법칙, 페라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에서 시작을 했는데 비교적 생소한, 앞에 전기나 자기에 비해서 생소한 것일 수가 있어서요.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하나만 복습을 하고 잠깐 그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장이 변할 때 회로에 그 전기장이 유도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꼭 회로가 사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외부 자기장이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 움직인다, 뭐 자석이 움직이든가 또는 우리가 배웠듯이 그 전자석,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그게 자석 역할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솔레노이드라든가 그 전류를 바꿔주면 역시 이제 자기장이 변하게 되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자, 그런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력이 유도되는 것을 우리가 페라데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페라데이 전자기유도 법칙. 근데 그 현상이 왜 있어야 되는가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relativity principle 상대성의 원리예요. 상대성의 원리가 뭐 나중에 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만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상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갈릴레이부터 시작된 거고요. 근대 과학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뭐 전자기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요. 그 한 가지 예가 이제 바로 이 페라데이 법칙인데 그 이제 똑같은 하나의 시스템을 두 명의 서로 다른 관측자가 관측을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나이기 때문에 현상은 하나여야 되죠. 뭐냐면은 여기에 자기장이 놓여 있고요. 여기가 회로가 있는데 회로에는 이제 그 뭐 전류를 처음에 흘리지 않았고 그냥 아무런 배터리가 없는 전원 장치가 없는 그런 회로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상대적으로 저기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얘를 오른쪽으로 이 회로를 이동시키면 그 여기 로렌츠 포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여기에 힘이 발생을 하고요. 자기력이 발생을 하고 이 발생한 자기력에 의해서 그 얘가 이제 여기 있는 전하들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류가 유도되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EMF가 유도되는 그런 현상인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그네틱 포스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 밥의 관점에서는 매그네틱 포스, 로렌츠 포스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문제를 이번에는 그 또 다른 관측자가 앨리스라는 관측자가 있어서 이 관측자는 이 회로하고 같이 움직여요. 회로하고 똑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밥이 보기에는 앨리스도 V의 속도로 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앨리스가 보기에는 이 회로는 가만히 있고 그 이 자기장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동일한 현상이 이 관측자에도 관측이 돼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 EMF가 생겨야 되고 그 EMF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자기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로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입자들도 힘을 저기 자기력을 받지 않고요. 그렇죠? 자기력은 이제 속도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현상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관측자가 같은 현상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법칙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새로운 법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EMF고 EMF는 사실은 그 차원은 전압의 차원이에요. 전위차.
한 바퀴 돌았을 때 전이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 폴스, 단위 전하당 가해지는 폴스가 바로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고, 그 일렉트릭 필드가 유도가 되는데 그 이 매그네틱 플럭스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자 이게 페러데이 법칙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페러데이 법칙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관측자가 보기에도.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것의 핵심이고요. 자, 물론 여기에는 이제 만약에 그 자기장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시켜도 뭐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시간에 대해서 자기장이 변화를 한다고 해도 동일하게 EMF가 Electromotive Force가 유도돼야 된다. 그런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계속하면, 오늘 할 것은 크게는 저기 우리가 하나의 예로서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제너레이터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 두 가지를 할 텐데 다 페러데이의 법칙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제너레이터부터 일단 먼저 봅시다. 그 제너레이터는 사실은 그 인류의 전기 문명을 가능하게 한 그런 장치죠. An application, 응용인데 그 페러데이 법칙을 응용을 해갖고 그 뭐냐 일렉트릭 파워를 생생해 일렉트릭 파워,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페러데이의 법칙이 뭐였냐면은 사실은 자기장을 변화시키면은 어떤 회로의 자기장을 변화시키면은 그 회로의 전기력이 전기장이 생기고 한 바퀴 도는, 그 전기장을 우리 그때 생기는 전기장을 우리가 파워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전기장이 생기면은 전류도 흐르고 그게 바로 이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의 그 기본 컨셉은 옆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책에 여기 그림 몇인지 내가 책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일단 마그넷을 놔요. 마그넷을 다음과 같이 놓고, 이 마그넷은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꼭 연구자석일 필요는 없고, 이 마그넷은 이 마그넷은 자석은 연구자석을 써도 되고요. 또는 전자석을 써도 되죠. 전류를 흘리면 되니까. 자, 아무튼 이 자기장에 그 다음과 같은 장치를 해놓으면은 자기장, 이 마그넷을 놔두면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얘를 돌려요. 얘를 돌립니다. 뭐 다른 어떤 뭐 손으로 돌리든지 전기를 돌리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가 있죠. 그 전기를 돌리면 큰 의미가 없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힘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수력발전 같으면 물의 낙차를 이용한다든가 그 전기 뭐지 화력 발전이면 터빈을 끓여가지고 그 그러니까 열 기관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얘를 회전을 시킵니다. 얘를 회전을 시켜서 이 루프를 회전을 시켜서 이제 이 회전을 시키면 어떤 일로 일어나냐면 여기에 이제 면적이 있을 텐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부분이 면적이 그 계속 바뀌 크로스 섹션이 바뀌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90도가 되면은 이제 이런 이만큼의 크로스 섹션을 갖는데 0도가 되면은 이제 이게 전혀 없어지는. 응? 0도가 되면 이제 크로스 섹션이 제로가 되고 그 어중간한 데서는 뭐 어떤 적당한 이제 크로스 섹션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얘가 그 마그네틱 플럭스가 갖는 이제 그 면적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 플럭스가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제 여기에 가해, 이 회로에 가해지는데 이 마그네틱 플럭스가 마그네틱 필드는 그대로 놓으면 뭐 연구자석 갖다놓은 그대로 있죠. 그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면적이 되는데 면적이 시간에 의존을 하게 되겠죠. 얘가 타임 디펜던트다. 왜냐하면은 로테이션 때문에 오브 더 룸. 물론 이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는 그 뭐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냥 선으로 돌려도 되고요. 아무튼 운동 그냥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생길 텐데 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이게 0이 아니게 되겠죠. 자 근데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생긴다는 얘기는 여기는 볼티지 양단 간의 전압 그 요점과 요점과 요점 사이에 그 전압이 생기죠. 한 바퀴 돌리는 거에 전압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이게 뭐 이걸 뭐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만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전기를 저장할 수도 있고 배터리를 충전지를 쓰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그 뭐 아무튼 어떤 식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바로 뭐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불 킨다든가 아무튼 이 EMF가 생기니까 이 EMF에 의해서 그 이제 전류도 흐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일렉트릭 파워가 형성이 되고 생기게 되고요. 파워가 generated 제너레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생성이 된다.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이런 장치를 우리가 바로 제너레이터라고 하고요. 기본 컨셉은 이래요. 간단해요. 뭐 실제 상황에서는 뭐 좀 더 복잡하겠지만 효율성이나 뭐 이걸 뭐 어떻게 저장시키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EMF는 이쪽 방향으로도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일렉트릭 파워가 뭐 DC로 할 수도 있고 AC로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 경우는 지금 AC 그러니까 커런트가 계속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all almost라고 합시다. 아닌 게 있으니까 all electric power 우리가 쓰는 generation are based on this. 이 this가 뭐냐면은 Faraday의 법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얘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동차 있죠? 자동차의 그 배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충전을 해서 쓰잖아요. 배터리 충전. 아니 이게 저기 우리가 뭐야 이 영상도 올라가고 하는데 배터리라고 합시다. 배터리 충전.
이 배터리 충전하는 장치가 사실 제너레이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일본식으로 제네레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렇게도 부르는데 제너레이터고요. 일렉트릭 파워 제너레이터예요. 이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실제 장치는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원리는 이런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배터리를 달은 거죠. 배터리를 달아서 충전을 시키는 거죠. 충전지에다가 뭐 이거는 단순한 예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수력 발전,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비슷한데 뭐 우리가 처음에 에너지를 얻는 소스는 다르지만 이것의 원리가 전부 이거예요. 왜 어떻게 하냐면 수력은 바로 물의 낙차를 통해서 뭐를 돌리죠. 물레방아 같은 걸 돌리면은 그 물레방아로 이거를 돌리는 거죠. 이렇게 생긴 회로를 돌려가지고 파워를 생성시키는 거죠. 화력의 경우에는 뭐 저기 뭘 끓여가지고 석탄을 태워서 연료를 태워서 이걸 끓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죠. 원자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터빈을 돌리든 뭐 물레방아를 이용하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는 게 미케니컬 에너지죠. 1차적으로 수력의 경우에는 자연에서 생기는 미케니컬 에너지를 바로 이용을 하는 거고 화력 원자력은 이 히트 엔진을 통한 미케니컬 에너지를 얻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히트 엔진 이거는 이제 화력 등이죠. 화력 원자력 이 미케니컬 에너지를 일렉트리컬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결국은 지금 한 내용이고요. 이걸 해주는 게 바로 페러데이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페러데이의 법칙이 없었으면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얻어낼 수가 없죠. 전기란 게 있다고 물론 전자기 현상이 존재하는데 페러데이 법칙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하나의 요연한 어떤 통일된 법칙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가상의 그런 전자기를 생각을 해서 페러데이 법칙이 없고 그냥 전기가 있고 자기가 있고 각자 힘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전기 20세기에 이룬 전기 문명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물론 히트 엔진에서 미케니컬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 이거는 열역학이죠. 이건 여러분들 일반문이 원에서 간단히라도 배웠을 것이고요. 대략 이게 19세기에 우리가 발견을 했고요. 19세기부터 사실 쓰기는 20세기에 이제 많이 쓰게 된 거고 서머다이내믹스는 그 이전에 보통 18세기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란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사물을 보는데 우리 인류 문명을 보는데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러데이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물론 여기서 내가 얘기한 물리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마도 나중에 되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얘가 가지는 어떤 의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응용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실제 보통 사람들은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인덕턴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에서 다 나오는 개념인데 인덕턴스 번역을 보통 다른 말을 안 쓰고 그냥 우리말로도 인덕턴스라고 부르죠 보통 그 이게 어떤 하나의 매그넷이 이제 있어갖고 그것이 이제 매그넷의 그 매그네틱 플럭스가 변하면 다른 시스템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 EMF를 얻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크기를 그 얻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그 페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제 EMF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값이 이것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플럭스가 유도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뭐냐면은 이제 시스템이 있고요. 시스템이 있는데 그 플럭스가 유도를 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여기에 요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에 이제 EMF가 유도가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커런트를 흘려주면 여기에 커런트를 흘려주면 이게 그 얼마만한 플럭스가 형성이 되느냐 그쵸? 이제 그게 관건인데 결국은 플럭스 값이 클수록 이 인덕턴스는 크게 되는 건데 똑같은 전류에 대해서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여기서 어떤 회로가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아이고 너무 크다. 회로가 이제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그쵸? 회로가 자기장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자기장이 이제 여기 그 또 다른 회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EMF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덕턴스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일반적인 문제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저기 여기에 루프가 두 개가 있어요. 투 룹이 있고.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만약에 저기 전류가 루프 1에서 전류가 변하면 그러면 루프 1이 만드는 자기장 변하죠. 그걸 우리가 뭐 이제 자기장을 B1이라고 부르고요. 그쵸? 뭐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건 뭐 앙페르의 법칙이나 뭐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나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자기장이 변하면 이제 결국은 루프2가 두 번째 시스템이 루프2가 2의 그 고리를 관통하는 매그네틱 플럭스 자속도 자기 다발 이거를 우리가 by 2라고 씁시다. 자기장도 변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장이 변하니까
이 일렉트로모티브 폴스에 의해서 그 이 페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 루프 2의 전류, 정확히 말하면 전기장, 예, EMF, 정확히 말하면 EMF, 전류가 안 흐를 수도 있어요, 부조체면. 아, EMF가 유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루프 1하고 루프 2를 서로 역할을 바꿔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루프 1에 있는 놈을. 자 그러면은 뭐 이거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요.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면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의해서 뭐 일반적으로 별로 그 대칭적이지 않으니까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쓰는 게 가장 뭐 저기 단순하지만 저기 직접적이게 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냐면 B1은 4파이 분의 뮤제로 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I1하고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지점에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의 B를 구하고 싶어요. B, 마그네틱 필드. 그리고 요 벡터를 R이라고 하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그 거리를 R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L1의 벡터 프로덕트의 R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고요. 뭐 계산은 뭐 시스템 정해지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건 해봤죠. 자 그리고 플럭스는 어떻게 되나? 플럭스는 그 플럭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루프트를 관통하는 플럭스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 여기서 생성된 마그네틱 필드를 루프 1에서 생성된 마그네틱 필드를 요 면에 대해서 그 저기 요 면 있죠? 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이거를 시그마라고 부를까? 네. 자, 이렇게 부릅시다. 자, 이걸 구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 그 자기장에 비례하니까 첫 번째 회로가 내는 자기장에 비례하니까 이거는 그 결국은 전류에 비례하겠죠. 전류에 비례할 것이고요. 자, 너무 나중에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마그네틱 플럭스가 자기장에 비례하고요. 아니 전류에 비례하고 첫 번째 루프가 내는 루프 1이 내는 전류에 비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례 상수가 존재를 할 텐데 이걸 M21이라고 쓰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값을 우리가 바로 뮤추얼 상호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서 예를 다시 갖고 올라와서 자 이제 시스템 두 개가 있는데 example이 이제 아주 첫 번째 시스템은 루프 1은 아니 루프라고 루프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루프라고 부릅시다. 루프 1은 뭐냐면은
매우 긴 솔레노 이거 누구요? 루프 2는 사실 크게 관계는 없는데 솔레노이드 반경보다 큰 어떤 고리 회로 고리 그냥 고리예요. 그리고 이제 요 반경이 이 솔레노이드 반경보다 큰.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두 번째 시스템에 인가되는 플럭스 양이 이 커런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I1이라고 하는 걸 흘리면 자 이런 관계가 있을 텐데 그 일단 Φ2가 얼마냐면 Φ2로 얼마라는 걸 계산을 하면 요 내부에 자기장의 크기를 다 계산을 해야 되죠. 근데 요 내부에서 자기장 그 이 첫 번째 루프 내부에서 자기장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요 바깥에선 B가 0이죠. 그렇죠? 요 0에선 B가 0이고 여기서는 B 값이 우리가 B1이라고 합시다. B1 값이 μ0의 n의 I1 이렇게 되고요. 그죠? N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B1에다가 곱하기 단면적이 파이 A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 바깥에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내부에만 자기장이 흐르니까 요거는 강의가 몇 번째 강의인지 모르겠는데 그 저기 마그네틱 자기력 할 때 했어요.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바로 구하면은 μ0에 n의 i1에다가 i1을 나중에 쓰고 그다음에 파이 a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m의 2원의 i1이 되죠. 정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 값이 이 솔레노이드하고 그보다 큰 고리 루프하고 사이에 발생하는 뮤추얼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물론 들었지만 사실 좀 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은 일반 물리에서는 다루기가 어렵고요. 이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여기서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뮤추얼 인덕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이 뮤추얼 인덕턴스 M21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저기 이 EMF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거죠. Magnitude induced EMF 이걸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값이 커야 induced EMF도 큰 게 되는 거고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얘는 퓨얼리 순전히 geometric quantity고요. 이거 자체 그러니까 완전히 기하학의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 회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만 의존하는 거고 이것에 이제 전기적 물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자기적 물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자체는. 뭐 이것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예를 푼 걸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아 물론 여기 자기 상수라는 게 들어가지만 이건 그냥 콘스탄트고요. 그냥 얘가 어떻게 감아졌냐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느냐 파이 a 없잖아요. 그죠? 면적 단면적하고 관계가 있고 그쵸? 이거는 이제 그 순전히 geometric quantity다. 기하학적인 양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성질이 이게 얼핏 보이지는 않는데 일반 물리에서는 이거 보일 수가 없는데 M21하고 M12하고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로가 두 번째 루프에 얼마만큼의 플럭스를 주느냐 하는 게 M21이었는가 하면 이 1하고 2를 서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두 번째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첫 번째 회로에 얼마만큼의 그 플럭스를 주느냐 하는 게 M12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항상 같다는 거고요. 뭐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그냥 얘를 M이라고 쓰겠습니다. Mutual Inductance를. 자, 그러니까 이 1번에 대해서 다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만약에 우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1, 2라는 이제 회로가 있어서 이게 두 번째 회로고 이 첫 번째 회로고 아까 했듯이 여기에 그러니까 두 번째 루프에 인듀스 되는 그 EMF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그 이걸 E2라고 합시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마이너스 DT분의 D에 파이2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 마이너스 DT분의 D에 뮤추얼 인덕턴스 M21인데 21 빼버리고 M에 I1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결국 여기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값은 그냥 geometric quantity니까 앞으로 나오고 DT분의 D I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EMF의 크기가 다른 말로 하면은 EMF의 크기는 그 뮤추얼 인덕턴스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제너레이터를 만들었는데 보통 이제 뭐 코일 두 개를 옆에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는 이제 전기를 전송을 한다든지 트랜스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트랜스폼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게 기회가 되면 할 것이고요. 그때 이 되도록이면 M 값을 크게 하면은 유리하겠죠. 더 많은 EMF를 얻어낼 수가 있고 더 많은 일렉트릭 파워를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당연히 어떻게 하면 잘 디자인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엔지니어한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셀프 인덕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뮤추얼 꼭 인덕턴스가 그 두 개의 시스템만 가지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그냥 회로가 하나 있는데 얘가 자기 자신한테 주는 플럭스가 있죠. 커런트를 만들어내면은 그렇죠? 자기 자신의 플럭스가 생기고요. 그 여기서도 역시 패러데이 롤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역시 이 플럭스의 변화에 방해되는 반대로 하는 EMF가 생기고요.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셀프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셀프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